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의 중대한 사업 유치를 위해서 오늘 에루데이를 준비해 주신 박상은 금산군 사회단체 연합회장을 비롯한 여러 단체장님들과 회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수발전소 금산 유치를 결의해 주신 존경하는 금산군 의회 김기현 의장님, 동호균 의장님, 최명수 의원님, 신정수 의원님, 정기수 의원님, 송영철 의원님, 박병훈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기관 사회 단체장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멀리 원산에서 우리 금산 양수발전소 유치 촛불을 응원하기 위해서 손님들이 오셨는데 이인재 전 국회의원님, 박우석 전 국회의원님 후보님, 우리 박찬조 예비역 대장님, 우리 황명선 전 원산시장님, 박성규 예비역 대장님, 김장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의 정책위 팀장님 등 많은 분들이 오셔서 힘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남동 발전소의 관계자께서 금산의 양수 발전소 입지로서의 여러 이점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강우리가 예정지인데 이곳에 상부에 5만 8천 평짜리 전수기가 설치가 되고 하부에 8만 1천 평짜리의 전수기가 설치가 됩니다. 이 높이가 200m입니다. 200m 높이에 땅굴을 파게 됩니다. 이 통로를 통해서 물을 끌어들여서 발전을 하는 시스템인데 우리 금산 구리면 강우리 예정지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소홀되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철판이 있어서 추가로 생산되는 전력을 송전하는 이런 시설비가 최소화될 수가 있고 또 이런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개발에 제한되는 게 없어야 되는데 우리 금산의 예정지는 제한되는 개발
미래 성장 동력을 기원할 전국 기회가